여러분, 여러분께서 발표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,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시는 화면은 바로 이런 모습을 띄고 있진 않나요? 그렇습니다. PPT를 만들려고 파워포인트를 켰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. 이 거대한 흰 슬라이드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?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오픈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줄줄이 그대로 내용을 복사해서 흰 슬라이드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이 제 발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? 아닙니다. 오히려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저의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더 나아가 발표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? 답은 전달력에 있습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전달력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. 물론 슬라이드 전체의 통일성, 그리고 슬라이드 자체의 심미성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전달력이 없는 슬라이드는 아무리 아름답거나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전혀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슬라이드는 발표에 있어서 그저 보조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, 발표자가 청중에게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전달력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?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에 대한 답으로 정렬의 미학, 그리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드릴 12기 시슬리언 이다은입니다.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채우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. 타이포그래피 등의 문자 디자인, 유사색이나 대조색을 활용하는 색상 디자인, 또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비롯한 효과 디자인. 하지만 이 중에서 사람들이 종종 지나치곤 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공간 디자인입니다. 발표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슬라이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. 물론 우리는 이 슬라이드에 아까 제가 그랬듯이 그저 발표 내용을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공간 디자인을 활용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분할해서 내용과 그림을 잘 배치해서 한눈에 들어오는 보기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공간 디자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드 디자인입니다. 그리드는 쉽게 말해서 수평과 수직의 선을 말합니다. 그래서 그리드 디자인을 할 때 이 슬라이드에 수평 그리고 수직선으로 먼저 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 이후에 그곳에 내용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넣어야 더 전달력이 높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내용을 배치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리드 디자인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들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리드 디자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신문의 경우에는 왼쪽,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신문의 경우에는 여러 기사를 제한된 지면에 담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. 이때 방금 전에 제가 그랬듯이 그냥 줄글로 이 기사들을 배치했다면 우리는 기사들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이 경계들을 만들어 미리 그리드를 만들고 그 안에 기사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사를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게 글씨만 많은 것 말고 잡지와 같은 경우에 그림과 글씨가 많아서 미리 배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굉장히 어지러운 디자인이 되었겠죠. 하지만 우리는 잡지를 볼 때 어려움을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미리 어디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드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인쇄 매체 말고도 그리드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는 우리 근처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아마 매일매일
자주 접속하실 마이수능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저 메뉴를 클릭하고 단과대 사이트에 들어가기에 저런 탭을 클릭하지만 사실 이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미리 선을 그어서 어디에 어떤 거리를 배치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이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우린 쉽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이 자주 접속하실 페이스북에서도 그리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사람의 정보가 적힌 곳, 상태 메시지가 있는 곳, 그리고 광고가 있는 곳을 경계로 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이 네모 박스들이 있고 그 안에 해당 정보가 들어가도록 배치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드가 적용된 사례들을 보았는데요. 이번엔 실제로 이 그리드 디자인을 발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제2회 매경 대회에서 그 수상작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리드 디자인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다음은 더 베이시스 팀의 수상작 슬라이드 중 한 장면입니다. 대학의 로고, 대학의 이름, 그리고 학과들을 그냥 배치를 했는데 굉장히 규칙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것은 다음과 같이 미리 선을 그어두고 안에 내용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. 보다 더 깔끔한 효과를 줄 수 있죠. 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각 대학들의 내용의 부분지는 그리드 간의 너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면 더 깔끔하고 안정적인 배치를 가지는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다른 그리드가 사용된 예시로 인사이트 그래퍼 팀의 슬라이드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우선 슬라이드의 주제가 되는 것을 아래 그리드로 먼저 나누어 배치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세 개의 박스를 나눈 후에 그 내용을 배치했습니다. 또 여기서는 각 요소의 원인과 효과를 잘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선으로 먼저 그리드를 그어놓고 동일한 간격으로 내용을 배치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원래 있는 슬라이드에서 그리드를 찾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슬라이드에 그리드를 적용해서 보다 다른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수상작 중 하나인 김태규와 아이들 팀의 슬라이드 중 하나입니다.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 그리드는 수직선을 먼저 배치한 이후에 그림과 글자가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도록 내용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네 가지 요소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다면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수직선을 사용해서 네 개의 네모 박스를 만든 이후에 이 네 개의 내용을 각각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다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 언어술사팀의 슬라이드 중 하나입니다. 언어술사팀의 이 슬라이드는 먼저 총 1720억이 들었다. 그것 1720억이 사용된 것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발표를 다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총 1720억이 들었다는 식의 발표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세로 위주가 아니라 가로 위주의 그리드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1720억이라는 정보를 배치함으로써 조금 다른 효과를 낳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슬라이드에서 그리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우리는 슬라이드를 컴퓨터로 작업하죠. 모니터에 자를 대고 매직으로 그을 수도 없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에 그리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파워포인트에 있는 안내선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파워포인트의 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안내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 기능을 켜시면 다음과 같이 회색 점선 두 개가 나타납니다. 이 점선 두 개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점선들은 이동도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의 그리드를 먼저 형성하고 여기에 정보가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려한 후에 정보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신다면 더 전달력이 높은 슬라이드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드 디자인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슬라이드에는 어떻게 활용되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드 디자인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드,
수직과 수평이라는 것은 디자인의 거대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고 간단한 요소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이 간단한 요소를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또 한눈에 들어오는 안정적이고 깔끔한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. 그리드 디자인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날개를 다십시오. 이상으로 발표자 이다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